온천에서 움직인 섹터들 확인해 봤는데요. 짧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지은 팀장,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합니다. 자, 팀장님, 짧게 한 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너레이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병원이나 치과 엑스레이 영상 장비 진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호실적의 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0%, 5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20% 넘는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환율 흐름에 나타나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국내 의료기기 시장 성장률이 8%대를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국내 유일의 메디컬과 덴탈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업 간의 시너지가 나타난다면 그에 따라서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요즘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는 유효하지만 만원 라인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노레 오늘 3%대 상승력 가져가고요. 대표님 짧게 또 한 종목 들어봐야겠죠? 네, 대형주 중에 CJ제일제당 좀 눈에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호실적 그리고 하반기 견고한 실적 흐름 전망 소식 속에 오늘 상승력이 6%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4,3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 매출액은 6조 9,700억 정도 수준으로 12%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호조가 일정 부분 엮인 모습이고요. 또 사업적으로 보면 이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아미노산 등의 생산 판매와 이 사료 축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 사료 테마 상승력과 같이 맞물려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또 곡물 관련 섹터도 일정 부분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식품 사업으로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사업적인 구조도 테마적인 흐름으로 잘 엮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39만 5천 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홀딩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41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